육즙 파티를 연 듯 촉촉하고 육즙 가득한 떡갈비 맛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우 떡갈비가 그렇게 촉촉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집 한우 떡갈비의 비밀은 5, 7, 18이에요. 네? 5, 7 뭐라고요? 5, 7, 18. 촉촉한 한우 떡갈비의 비밀 5, 7, 18이라고요? 5, 7, 18이라 무슨 사자성어 같기도 한 요상한 비밀? 자, 그럼 5, 7, 18의 비밀을 한번 찾아봅시다. 떡갈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이 고기의 비밀이 숨어있지 않을까요? 100% 한우 양지만 들어가요. 아, 원래 소금이라서 좀 뻑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는 거죠. 대체 5, 7, 18의 비밀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봅시다. 갈아 넣은 채소와 간장, 소금, 설탕, 고추, 생강, 참기름을 넣어준 다음 잘 섞이도록 버무려서 준비합니다. 아직까진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잘 섞어둔 고기는 하루 동안 숙성을 시킨 뒤 향하는 수상한 기계 앞 어허라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떡갈비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계의 힘을 빌려 떡갈비 모양을 잡는답니다. 아, 이것도 5, 7, 18의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진 떡갈비 반죽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사의 신! 요상한 기계 안으로 준비해놓은 반죽을 넣는데요? 혹시 이게 5, 7, 18 비밀인가요? 5, 7, 18 비밀에 5, 7은 5분에서 7분 익히는 거예요. 얼커리! 5, 7, 18의 5, 7이 5분에서 7분을 익힌다는 뜻이었군요. 그런데 왜 5분을 쓰는 건가요? 오븐에서 일정한 온도로 겉에서부터 익히면 육즙이 갇혀서 촉촉한 떡갈비가 되는 거죠. 오븐에서 7분간 익힌 떡갈비를 잘라보니 보이시나요? 육즙이 넘치다 못해 주르르르르 흐릅니다. 흘러! 오븐에서 익힌 떡갈비는 다시 숯불 위로 가져가는 장사의 신. 아하! 5, 7, 18의 숯팔은 숯불에서 8분 굽는 거죠. 맞죠? 숯불에서 8분 정도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야 숯불의 제맛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촉촉한 육즙이 나오도록 5분에서 7분을 익히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숯불에서 8분간 구워내는 5, 7, 18 비법. 그럼 여기서 잠깐만. 5, 7, 18 비법이 아닌 숯불에서만 15분간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봐선 좀 뻣뻣해 보이는 떡갈비 반을 잘라보니 육즙이 다 말라버렸군요. 반면 5, 7, 18로 구운 떡갈비는 반으로 자르자마자 이야, 육즙이 쪼르르르르 흘러나옵니다. 연 매출 100억의 비밀, 오븐과 숯불로 구워 육즙을 꽉 잡은 떡갈비에 있었군요. 구워지는 소리만큼 먹는 소리도 맛있는 한우 떡갈비.